홍어랑 육회. 시장에서 오늘 요게 한 4,000원어치 될 거야. 100g에 3,000원을 하더라고. 한 14,000원어치에 이거 4,000원어치. 총합 18,000원 정도 된다. 이거 다 합쳐서 한 2만원이 안 된다. 막걸리부터 먹어야겠지. 경주 법주 쌀 막걸리. 홍어의 뼈 없는 부분. 요거 막걸리에 빨았어. 한 시간 정도. 이 막걸리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장난 아니야. 요거는 김치랑 한번 먹어볼까? 요 김치도 이제 엄마가 담근 건데 갈치도 들어가고. 내가 시장을 다니면서 산 거야. 이 안주가 다 합쳐서 2만원이 넘지 않아. 육회도 한번 먹어볼게. 간을 먹고 김치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요렇게 딱 해갖고 달큰한 맛이 다 가면 요걸로 이제 가미를 해주면 돼. 아, 너무 좋다. 아, 나 나의 길을 찾은 것 같아. 처음부터 먹방을 했어야 했나 봐. 왜 그림 방송을 해갖고. 그림 그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 밥을 받으시오. 짠. 야, 솔직히 홍어 365일 동안 먹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이 18,000원짜리 말고 흑삼도로 7개월 숙성한 거 먹어보고 싶다. 아, 구독자 7명. 2명 늘었어. 사실 이 막걸리가 선사시대의 맥주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이게 내가 예전에 이제 고대 문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최초의 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 맥주라고 불리는데 사실상 그게 막걸리야. 이게 곡물을 그대로 빻아갖고 발효시켰단 말이야. 건더기들이 그대로 떠있는 약간 시리얼이 발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외국 애들이 선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의 맥주다라고 불리는데 가장 가까운 술은 내가 봤을 때 막걸리다. 그때는 보리로만 술을 담근 게 아니야. 온갖 곡물들을 다 모아갖고 담근 게 그때 당시에 맥주였어. 맥주가 전통이 가장 오래 된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주를 먹었다 고대 인류가. 어? 한국 사람이 볼 때 어? 저건 막걸리인데. 아, 요것도 이제 발효주인데 술을 담그면 위에 맑은 술이 떠. 요 맑은 술만 떠갖고 아주 옛날에 이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 어른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어. 그게 이제 청주고 법주란 말이야.
돈을 벌면 어떻게 할 거냐면 유튜브 더 키우는 데 쓸 거고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아. 내가 포기할 것 같았으면 지금 7년째인데 포기를 했어야지. 난 절대 포기 안 해. 유튜브는 한 방이긴 해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일은 다 한 번의 기회가 있어. 근데 자기 기본 실력이 없으면 그 한 번의 기회를 유지하지를 못해. 그래 일약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연기를 전공했지만 한번 반짝해 대박이 터진 거지.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배우는 인성이야. 인간관계 다 합해서 그냥 인성이지. 두 번째 실력. 솔직히 실력 안 돼도 인성이 좋으면 실력이 될 때까지 써줘 감독들이. 신기한 건 뭐냐면 트러블이 생기고 해결이 될 때마다 인간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건 있더라. 진실되게 해주면 싸우더라도 친해진다고. 자기 주관을 올곧이 세울 때 그 사람이랑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나는 딱 두 개만 넣어. 맛소금이랑 참기름. 딱 외국엔 참기름 없지? 거기는 올리브유 넣겠네? 올리브유는 별로일 것 같은데. 좀 느끼하면 박하향 나는 홍어를 김치에 딱 해갖고 찍어갖고 뒤집어야 돼. 초장이 안 떨어지게. 뼈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뼈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나는 그 사회성 없는 티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티를 방패막이로 삼지 마. 나 원래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말 막 하지 말라고. 나는 티라서 그래. 아니야. 그거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야. 사실이면 다 말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건 고쳐야 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티가 다 그런 게 아니야. 내 친구 중에 티들이 되게 많어.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 상처받을 것 같으면 돌려서 얘기를 해. 단순히 티들은 이렇게 해. 와이프가 오늘 정말 힘들었다 하고 들어와도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최소한의 공감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티인 거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야. 티라는 그 방패막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 티라고 얘기하면서 티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어. 나는 그 개프는 아닌데 그 개프인 친구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억울한 경우를 겪었어. 그럼 그 친구는 너무 격하게 화를 내. 내가 화나는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개프도 문제는 문제다.